한양대학교 출신들이 아주 연기파가 많아요. 그래서 뭐 권혜호 씨도 있고 설경구 씨도 있고 이문식 씨. 아니 설경구 씨하고는 어떠세요? 사이가? 뭐 후배죠 뭐. 네, 사이는 후배다. 아니 근데 이제 두 분이 연기도 이제 뭐 성격과 배우시고 연연과 1년은 서로 배우는 약간 좀 군기를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. 저희 때는 없었어요. 저희 때는 없고 저희 83학번 선배님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내려오던 그 전통을 갖다가 네. 그분들이 다 감내하고 끝났어요.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다. 네. 그분들이 누구셨어요 선배님들? 지금 83학번 선배님들 활동하신 분들은. 좀 없으시고 화병으로 배울 그만했다. 아, 괜히 없었어. 따단 맞고 오성일 내가 축소해. 오성일을 내가 축소해. 모임 같은 것도 그럼 없었겠네요. 글쎄 뭐 조금 안 보여요. 그 저희가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네. 주위에 이제 약간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몸이 벌써 안 좋아요. 아니 지금 아주 네. 박미선 씨의 제보인데요. 네. 동기들 잘 모인답니다. 아 그래요? 지금 우리 이호성 씨랑 모이는 거 아니에요? 아 저도 몇 번 만났어요. 아 그럼 저기 대학교 동기들 중에 누구랑 친하세요? 대학교 동기는 안 친하겠지 뭐. 지금 아니요 지금 저기 방송국 저 지방에 네. 대전 SBS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하고 친했고 아, 지금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연기라는 친구잖아요. 제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. 아 나도 저 회사 다니는 친구 친한 사람 많아. 나 저 컨설팅 다니는 친구 있어. 나도 그 옆에 친구 있어요. 이제는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지금 대전에 저도 친구 많죠. 그렇게 저도 대전.